경찰이 어제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전직 세무서장 두 명이 종로세무서 관내 업체들로부터 억대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.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종로세무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어제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. 경찰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두 명이 관내 업체 수십 곳과 고문 계약을 맺고 각각 억대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을 위반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. 업체들은 이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1년간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업체 중 상당수는 종로세무서와 맺어진 세정협의회 회원사입니다. 세정협의회는 1979년부터 지역 납세자와 소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서별로 설치됐는데 로비 창구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말 폐지됐습니다.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세무서장들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. 취재진 신분을 밝히자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. 억울하신 분도 있을 텐데 분명히.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. 두 전직 세무서장은 지난 4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은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퇴직 이후에 계약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그제 두 사람이 세무서장 재직 중에 고문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한 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경찰은 업계 관계자 10여 명과 두 전직 세무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문료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송유준입니다.